할렐루야.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고 무슨 말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나는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과 저의 만남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신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모든 사람들은 환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환경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복받기 털렸다,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를 받으면 이 사람은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르게 변화되면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보면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되는 사람은요 솔솔 돼요. 솔솔 돼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 꼭 산삼밭에 넘어져요. 그냥 안 넘어져.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잘 짓고 아이고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등산을 간 거예요. 등산을 가서 좀 공기 좀 바꾸려고 하는데 다리를 잘못 디뎌서 그냥 엉크렁에 굴러서 한참 내려가서 정신을 잃었어. 아, 이거 목사가 이거 큰일 났구나. 그리고 정신을 잃고 한참 있다가 깨어났더니 코앞에 냄새가 이상하더랴. 봤더니 산삼을 47뿌리를 구워서 빚갚았대요. 빚갚았대요. 안 되는 놈은요 맨 넘어지면 소똥밭에 넘어져요. 그러니까 환경보다 사람을 고치라는 거야. 할렐루야. 사람이 고쳐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사람 고치는 곳이 교회예요. 사람 고치는 곳이. 여러분, 뭘로 고치느냐 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고쳐져요. 교회의 축복은 말씀이에요.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일하시면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이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향이 경상북도 상주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실은 고향을 지난번에 저 창원의 지용수 목사교회 가서 고쳤어요. 그리고 왜 고쳤느냐 하면 내가 경상도다 그랬더니 전라도 사람이 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라도 말을 배워가지고 난 전라도 와서 그리워 안 그랬더니
어쩌면 전라도 같고 어쩌면 경상도 같고 그렇대야. 그래서 내가 지용수 목사한테 물어봤어. 목사님, 나도 그런데 고향을 고쳐요. 어떻게 고칠까요? 고향을 대한민국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어디가 고향이냐 그러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고향이요. 그러니까 해결이 되더라고. 그런데 이 시골에서 촌놈이 서울에 맨손 들고 서울에 고등학교 졸업받고 공무원 좀 하다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시골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나를 가르쳐준 교육자가 그 양반도 엉터리 나도 엉터리야. 그러는 게 배운 게 있어야 변하지.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우이동에 가서 살았는데 나를 가르쳐준 청년 하나가 목사님 청년 목사님이 나를 부르더니 그래요. 야, 너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면 평생 거지로 산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바꿔. 그래야 밥술이나 먹고 살아. 그래서 그다음부터 성경을 읽고요. 바꾸는 방법을 물어서 훌륭한 사람 책도 읽고 조용기 목사님 책도 읽고 이러다가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간겨. 그래서 내가 사고를 그 목사님을 받아서 생각과 사고를 바꾸고 나서 내 인생이 팔자가 구자로 바뀌었어.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나 같은 존놈이 올라와서 한국의 100대 교회 중에 들어간대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야, 이게 사람이 부흥회를 참석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늘 하는 거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집회를 참석하면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강사를 잘 맞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한 번만 충격을 받고 사모하면 말씀이 동력이기 때문에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잘 박힌 모처럼 우리 신명을 찔러 쪼개면 인생이 바뀌어. 이건 돈으로 환산이 안 돼.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돼요. 돼요. 그래서 나는요, 여러분들 오늘 집회를 만나서 우연히 만났지만, 아니 섭리가 있어 만났지만, 이 말씀이 시간마다 이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의 사람으로, 복의 사람으로 이 바꾸어지는, 얼굴은 그 얼굴인데 나중에 끝났을 때는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지는 그런 부흥회가 됐으면 좋겠어.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은혜 못 받은 천명보다 나아요. 할렐루야. 이 교회가 사람이 적다 많다 따질 거 없어요. 한 사람만 제대로 와장창 깨지면 신당동에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 근데 한 가지 걱정은 있어, 불을 받으면. 왜냐하면 예배 당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지어야 되니까 문제지. 할렐루야. 그래도 은혜 받는 게 낫겠어?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면 우리 교회 배가 된다. 한번 해볼까?
내가 한 명 전도하면 우리 교회 배가 된다. 시작. 아니야, 손은 뒀다 뭐 하려고 그래. 왜 강사만 해야 돼요? 자, 시작. 내가 한 명 전도하면 우리 교회 배가 된다. 여러 걱정할 거 없어. 이번 집회에 은혜 받고 하여튼 일당을 주고 사오든지 돈을 주고 사오든지 한 분이 한 명씩만 책임져봐. 그러면 배가 되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이걸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원래 우리 교회에서 42년 목회를 했어요. 어지간히 오래 했죠? 쫓겨나지도 않고 나가라 그러진 않더라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그리고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변화를 받더라고. 변화받은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변하니까 나 같은 촌놈이 복받아서 안 가는 데 없이 다 불려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강조하는 게 뭐냐, 교회는 사람 고치는 데다. 아멘. 목사의 직업이 돈 버는 게 아니고 뭐냐, 사람 고치는 직업이 목사다. 할렐루야. 사람이 고쳐지면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 집회에 복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나는 우리 집에 시골에 아무 먹을 것도 없는 육남매인데 내가 교회 개척해서 여러분요 28에 개척했어요. 35이 되니까 1,000명이 넘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데 내가 개척해서 큰 교회를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폼을 잡는 거야. 이래가지고 흔들고 다니면서 어함 왜 아버지가 큰 지침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가족이 다 한 사람만 복받으면 뭔가가 만들어지더라니까. 따라합니다. 내가 복받아 우리 가정 축복의 통로가 된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 사람이요 그렇게 되는 걸 고치는 거라고 그래요. 아주 유식한 얘기를 빌리면 회복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한번 복받을 사람으로 고쳐서 복받으시기를 원하시면 팔이 좀 아픈 따라 손 들고 아멘 좀 해보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다른 교회는 박수를 치고 내리더라고. 할렐루야. 박수를 한번 치고서. 박수 치는 사람은 꼭 그대로 될 줄 믿어. 근데 병원에 몸이 아파. 몸이 아픈데 어디 아픈지 모르겠어. 그래서 갔더니, 병원에 가라고 해서 갔더니 진단을 하더라고. 진단을 하니까 어디가 아픈지가 나와. 나오니까 그 진단에 의해서 처방이 나오는 거야. 우리 신앙의 병도 어디가 병들은지 알아요. 그렇죠? 그 병들었는데 모르는 게 문제야. 그건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디가 고장이 난 게 알아. 아멘입니까? 그리고 설교를 들어보면 어마 저 얘기가 내 얘기네. 이게 처방이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눈앞에 비춰볼 때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 그거를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고쳐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나는 누굴까, 박집사, 이집사, 간집사, 장로, 그거
말고 말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누굴까? 첫째, 오늘 성경은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뭐냐면 우리를 창조했다. 할렐루야. 내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엄마 아버지 때문에 존재하는 거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거예요. 그게 확실히 믿어집니까? 이게 분명해야 돼. 신앙은요, 오정쩡한 게 제일 문제야. 여러분, 믿음은 확실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신 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신앙의 본질이 흔들려요. 잘 들으세요. 신앙은요, 교회는요, 재미있는 얘기들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구제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야. 성교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일 하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야. 교회는 뭐냐? 복음이야. 죄 지은 영혼을 살리는 거야. 할렐루야. 범죄한 인간을 살리고 살아난 인간이 감사해서 구제하는 거야.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대. 여러분, 어떤 피조물이 존재를 하면 그 존재함에는 반드시 만든 사람이 있어. 봐요. 이 마이크가 존재하면 이 마이크는 미국에 있는 슈어사라는 데서 만들었어. 이 만든 목적이 뭐냐면 소리를 잘 나게 하려고 만들었어. 아멘입니까? 근데 이제요, 소리를 잘 내면 설교로도 쓰고 아주 귀하게 써요. 그런데 이게요,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러면 김한배 목사가 들고 있겠어? 쓰레기통으로 가. 만든 목적대로 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져.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 왜 만들었을까? 목적이 있어. 그냥 밥 먹고 평생 살다가 죽으라고 만든 게 아니야. 반드시 목적이 있어. 얼굴이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키가 크면 큰 대로, 작은 대로, 그 사람은 꼭 그렇게 생겨야 하나님이 쓰기에 맞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같은 데는요, 총체적인 마가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갈등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성경의 마가복음은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모든 갈등에는 갈등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 갈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든 목적, 우리를 존재하는 목적, 집사님 만들고 장로님 만들고 권사님 만든 목적이 있는 거야. 이 창조 목적이야. 그러면 아직까지 내가 죽지도 않고 살아있잖아. 아유, 나 아무 쓸데없는 갑이야. 아니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섭리가 있고, 따라합니다, 아직까지 꼭 쓸데가 있는 중요한 존재다. 아멘입니까? 노인네들이요,
세상엔 다 별로, 그냥 쓸데가 없어, 노인네들. 근데 교회는 노인 권사님들이 기도의 무릎을 꿇기만 하면 교회의 기둥이야. 아멘입니까? 권사님들요, 제발 부탁 좀 할게요. 집에서 주무시지 말고 교회에서 자. 왜냐하면 젊은 것들이 좋아하지 않잖아. 눈치 좀 차려. 어? 그것을 왜 그렇게 눈치 봐?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기도가 좀 지루하거든. 며느리 욕도 좀 하다가 그러고 살아. 그러면 권사님들의 기도가 살면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 아멘입니까? 권사님들이 300명 이상이 늘 장 목사님 집에 다니는데 이 충북기도 해봐. 회사 너무 또 능력을 받으면 뵙기도 힘들까봐 걱정도 되긴 좀 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 내가 필요해서 만드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든 목적이 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했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구속한 사람이야. 구속했대. 이 뭐냐 하면 죄에 빠져서 도저히 스스로 못 나와. 방법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졌어. 그래가지고 죄에 빠져서 더럽혀진 우리를 주님이 보혈의 피로 닦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로 가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 됐지만 속에는 아직까지 옛날 꼴통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가끔 성질 내잖아. 장모님 성질 안 내? 이 교회는 안 내도 딴 데도 내. 그러나 옛날 게 남아서 그래요. 아니 뭐 나도 성질 가끔 내는데 뭐. 그러나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덮었어.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은혜라고 그래. 은혜.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 할렐루야.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못 하려고 은혜 줬냐? 생각해봐. 내가 뭐 얼굴이 남보다 나서 키가 작고 크고 그래. 여러분 성질이 좋아. 다 낫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나가봐 이 동네만 해도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거 아니고 은혜 받은 거 아니잖아.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셨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뭐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야. 뭐 하려고 은혜 주셨겠어?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 삼아서 관계를 해서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게 하려고. 은혜 속에 큰 은행 아닙니까? 그게 사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확실히 알면 이래야 맞아.
항공공 무지지 하지지 하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야, 은혜. 그래서 늘 후속의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냈다는 거야. 이걸 선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동네만 해도 사람이 얼마나 많아? 엄청 많아. 부딪히는 게 사람이야. 그런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신당동만 해도 엄청 많은 사람들 중에 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그래가지고 이 교회 교인 만들었다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저 사람들보다, 안 부는 사람보다 우리가 돈이 더 많은 것도 아니지. 얼굴이 이뻐? 가봐, 명동에. 코만 봐도 우리 코보다 좋은 애들이 더 많어. 그냥 요새 코는 똑같더만. 똑같아, 다 이뻐. 그래서 딱 보면 고친 콘지 안 고친 콘지 다 알아.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더 이뻐서 부른 건 아니야. 학문이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아니야. 그런데 나를 불러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는 거야. 선택이야. 그래서 참 기도하면서 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우리가 집이 강명시니까 신도림역에를 자주 가요. 그래서 신도림역은 한성역이에요. 한성역 알잖아, 이렇게 바깥하는데 거기에 보면 막 사람이요 에스컬레이터 쫙 올라가는데 막 밀려서 올라가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이야, 저 사람이 저녁에 옷을 다 잘까?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저 사람들을, 에스컬레이터로 올라온 사람을 예수마을 교회로 한 시간 보내면 수용할 수 있을까? 어려울겨. 엄청 많아.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 하나님, 우리 교회 이름이 강은교회인데 저렇게 두 시간만 강은교회로 몰려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두 시간 몰려오면 교회 또 지어야 돼요.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에? 그 중에 말이에요, 잘생긴 사람도 많더라고. 못생긴 사람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뽑아놨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물어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 아시고 다 가능한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질 더러운 거 알까 모를까? 알지? 근데 어떻게 자녀 삼았지? 하여간 교회 나와서 물만 한 그릇 나를 안 줘도 잘 삐지는 삐순인 줄 알까 모를까? 알지. 기분만 나쁘면 당겨러 간다고 이불을 흔드는 걸 알아 몰라? 알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어?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보면 어떻게 저런 인간이 예수를 믿었대,
이 교회 말고 우리 교회 그래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권사가 됐대야.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장로가 됐대야. 그러잖아. 우리 교회 옛날에 안혜수 집사라고 있었어. 세상에 성이 안 씨라 그러는데 집사는 집사인데 안 집사 같아. 응? 그런데 얼마나 잘 삐지느냐 하면요, 목사가 일주일에 두 번 전화 안 하면 다음 주에 안 나와. 그러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여기에서 이만하고 정말 살면서 내가 말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 하나님 저 안혜수 좀 저 예수마을 교회로 보내든지 어디로 좀 보내달라고. 이런 교인 꼴통은요 죽지도 안 하고 어디로 가지도 않나 하나. 그래서 하나님도 계산을 너무 잘 못한다. 어떻게 저럴까?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다리가 쫙 빠지고, 응? 34, 24, 35 대는 쭉 빠진 이대 숙대 나온 여자 1000명. 서울대, 고대, 연대 나온 청년 2000명. 그 정도 주면 목회가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하고 응답을 하기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렇게 잘하는 놈은 네가 필요 없어. 할렐루야. 가만히 놔둬도 잘 돼 이놈아. 너 같은 놈은 안혜수 같은 놈을 달래라고 필요한겨. 넌 안혜수 때문에 목사 된겨. 이렇게 알려주더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안혜수 그것도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렇게 변덕쟁이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고치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준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요. 하나님이 안혜수 변덕스러운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지. 여러분 따라합니다. 아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이 아신다는 이 바라라는 말은요, 미안해요, 남녀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는 걸 바라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는 게 없는 거야. 다 알아. 다 알아. 안혜수처럼 내가 안혜수 이름을 자꾸 부르려도 괜찮은 건 세상을 떠나서 내가 부르는 거야. 안 떠났으면 지금 이게 금방 들어가.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해도 괜찮아. 하려면 일로 줘도 벌써 천당에나 가서 알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한 것도 아시고 연약한 것도 알고 어리석은 것도 알고 새벽 기도하면 죽어도 나가기 싫은 장로의 마음도 아시고 다 알아. 그런데 왜 그걸 지금 불렀을까? 하나님은요 좋은 사람 불러다가 헌금이나 뺏어먹는 하나님이 아니고 안혜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 불러다가 주의 자녀 만드는 게 하나님이야. 아멘. 죽어도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그 사람 불러다가 고치는 게 하나님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목사님 난 아무래도 은혜가 안 돼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뒤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괜찮아. 괜찮아. 날 좀 눈 좀 뜯어봐요. 아무리 사람이 기분 나빠도 눈 감지 마요. 쳐다보는 게 예의야. 나를 쳐다봐 좀. 사람이 얼굴을 보고 살아야지. 눈 감으면 돼요. 그래 봐요. 잘 봐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고쳐서 복받을 사람 만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여전도에서 지하실에 행사를 하는데 이 옷을 이게 벗어놓고 가방을 넣는데 어떤 놈이 와서 가방을 뒤져가지고 50만 원을 훔쳐갔어.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막 열받았지 않겠어. 50만 원 잊어버렸으니까. 목사님, 목사님, 왜 그래? 왜 강한교회는 맨 도둑놈이래? 야, 무슨 맨 도둑놈이야. 네 가방 혼자 간 거 그 여자, 그 놈만 도둑놈이지. 그러면 맨 도둑놈이야. 나도 도둑놈이냐? 근데 얼마나 잊어버렸어? 50만 원이요! 그러면 50만 원을 가져왔으면 묻으려고 교회 내지 들고 있다가 잊어버렸네. 얼마나 열받으면 하나님이 훔쳐가게 만들겠니? 그래서 내가 집사님 다음부터는 교회 올 때는 내일 것만 가져오고 50만 원 가져오지 마라. 잃고 나서 왜 낯거지 도둑이라고 몰아? 뭐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계속 도둑놈이 있어. 뭐요? 교회 한 50명, 100명 모이는 교회는 집사도 50명, 장로도 50명, 건설도 50명 다닌 교회는 금덩어리가 있어도 안 가져가. 그런데 지난달에 감옥에 있다가 나온 도둑놈은 돈만 보면 가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요, 돈만, 예수 믿으려고 새만 먹어도 돈 보면 가져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자꾸 들어와서 고침받고 또 들어오는데 지금 그 여자 거를 50만 원 훔친 도둑놈은 한 달도 안 된 놈이 훔쳐갔어. 거기 서너 달 교육받으면 안 훔쳐가. 그러면 거기 고치면 또 다른 도둑놈이 들어오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도둑질을 하느냐? 따라해봐요. 공사 중인 사람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은지 모르겠네. 사람 고치는 공사 중이야. 아직까지 뼈대가 밖에 안 났어. 아주 인테리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유 저 근사는 왜 성질이 저 모양이야? 따라합니다. 공사 중이라서 그렇다. 시작. 공사 중이라서. 아이고 왜 저 장로는 저 모양이야? 그도 공사 중이야. 할렐루야. 공사 끝나면 괜찮아. 따라하세요. 아하, 나도 성질 더러운 게 공사 중이라서 그렇구나. 할렐루야. 공사 중이야.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질 더러운 거 알고 선택했어. 하나님이 돈 없는 거 알고 선택했어. 무식한 거 알고 선택했어. 왜? 우리를 고쳐서 주의 사람으로 만들었어. 쓰려고 콜링 불렀어. 인생은요 여행으로 살, 여행 온 것처럼 생각 없이 사는 사람과 소명으로 사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해봐.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교회 오신 분은 없어요. 잘 들어봐 내 말 얘기를. 내가 하와이에 부흥회를 오라고 연락이 왔어. 그때는 내가 비행기 정한 시간에 그 비행기를 꼭 타야 돼. 그리고 양복 입고 가야 돼.
그 교회에 정해진 호텔에 가야 돼. 그리고 그 정을 예배 시간에 예배를 지켜야 돼. 그런데 말이요, 여행으로 가면 바쁘면 비행기 안 타도 돼. 가서 반스복 입어도 괜찮아. 호텔 옮겨도 괜찮아. 오고 싶은데 어머니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 이건 자연인이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대. 이 소명한 거야.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불러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해봐. 우리는 콜링, 소명으로 사는 사람이야. 우리는 내 마음대로 못 살아. 하나님이 부른 목적대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를 부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고쳐서 이 교회의 기둥을 삼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 그냥 고록저록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불렀다. 내가 누구냐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왜 구색하고 왜 우리를 창조하고 왜 우리를 선택했을까? 성경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이유를 밝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이사야 43장 7절을 여기서 한번 비춰줄 수 있으면 좋고요.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이사야 43장 7절 시작. 아멘. 왜 우리를 창조했나? 내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나님 주님 영광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대. 하나님 영광에서. 성도가 제일 큰 축복은 뭐냐면 아버지 영광이야. 아버지 영광.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난 뭐 잘 몰라요. 시골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냥 배운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다. 아멘. 자나깨나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살았는데 나는요 솔직한 얘기예요.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부흥회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전혀 몰라.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면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고 기도하다 보면 누가 예배드리러 가보면 부흥회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부흥회를 40년, 35년을 한 줄도 안 봐주고 나갔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나는 주의 일 걱정하면 주님이 내 일을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이 지성전이라고 있어요. 지성전이 있다는데 내가 경영하는 우리 강명이 우리 교회 교인이고 교회고 내가 한동의 한성전, 시야의 시야성전, 그 다음에 일산의 일산성전, 그 다음에 평택의 평택성전, 이렇게 네 개 교회가 있어요. 이건 내가 직접 당회장해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붕이 돼요. 이상하게 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토요일 날만 되면 이 모든 사람들이 교육자 회의를 하러 본당에 모여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목회는 다른 교회 목회보다 다르게 하자. 우리는 제주도 부리지 말고 그냥 병신이 되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자. 제주 부리지 말자. 그런데 말이요, 되는 거요. 생각해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되는 거야. 이상한 거야. 사람이 아주 사프하고 참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우린 흉내도 못 내. 근데 사람은 우리 교회가 더 모여. 왜 그러지? 교인이 병신인 거요.
뭐가 문제인 거야? 그게요,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일산성전에 있어요. 일산성전에 있는데 나는 장로교 목사인데요, 우리 아들은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졸업하고 중학교로 가서 대학을 UT 오스틴이라고, 오스틴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우스웨스턴이라고 하는 남침례 신학대학을 했어요. 내가 왜 그 길을 보냈냐 하면 남침례 신학대학에 설교학 교수가, 세계적인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보고 한국에서는 설교 하나만 잘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 교수 밑에 가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설교를 잘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야. 그런데 일산에 갈 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미국의 대학을 나왔다고 그러지만 아무리 잘해도 인간적 방법으로 하는 건 사람을 모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는 어려워.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요 아빠? 새벽 3시에 일어나. 그리고 기도해. 어떤 근사보다 빨리 와. 그리고 그 기도하다가 제일 늦게 가는 근사보다 5분만 더 앉았다가 가라. 그랬더니 어느 날 와서 그래요. 아빠 힘들어요. 그럼 왜요? 난 화장실 가야 되는데요, 권사들이 저들끼리 교대 가면서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대요. 그런데요 계속 기도하니까 교인들이 목회자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교회가 부흥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목회자, 그 사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업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서 왜 사느냐, 왜 돈 버느냐, 왜 집사 되느냐, 왜 근사 됐냐, 왜 은혜 받아야 되느냐, 따라해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이게 머리에 박혀야 돼. 어려운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지 마라. 설교는 단순해야 돼. 아멘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초점이 맞춰주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물어볼게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좋습니까? 주님이 책임지는 게 좋습니까? 주님이 책임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을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예,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신약과 구약 말씀이야. 예수쟁이는 아멘 하면 돼. 그럼 영광이 돼. 여러분, 출애굽기를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거쳐가면서 훈련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을 보면 뭐냐면 순종훈련이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어야 가나안 정복이 가능하고 가나안 정착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면 우리는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이성을 통하여 판단하고 가리지 말고 아멘 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게 계산하면 하나도 할 게 없어. 그냥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이야. 근데요, 아멘을 잘 하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오래 해보니까 성도들이 아멘해도 계산해보고 계산이 맞는 건 순종하고 계산이 안 닿는 거는 솔며시 빼. 자, 날 쳐다봐요. 우리 친정 식구들끼리 있으니까 얘기해 봅시다. 그루 안 그루? 그렇죠? 안 그런 체하고 가만히 앉았다고 하나님은 다 아셔. 그렇잖아.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고비를 넘기는 게 믿음의 결단인데 그게 어려워. 큰 거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하고 죽을 각오하고 망할 각오하고 순종할 각오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다면 대장부의 믿음이야. 아멘. 그 보통으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요사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얼마나 교인들이 많이 아는데 몰라서 설교하는 거 아니야. 중요한 것은 결단하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세요. 목회를 잘하는 목사들을 보면요,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인류대학 나온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보면 뭐가 다르냐면 믿음이 그 목사님이 달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사업을 통해서 잘 복을 받는 사람을 보면, 가만히 얘기해 보면 다른 데가 꼭 있어. 그래서 부흥회를 했었으면 이거 하나 배우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 하면 영광돼.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리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아버지는 영광을 받는대야.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우리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열매로, 삶으로 신앙이 연결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최소한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됐으면 교회에서 나오라 나오라 나오라가 아니야. 내가 장로님이 됐는데 새벽 기도 생활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마음의 열매가 있으신 거야. 권사님들은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교회의 가장 성도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주일날이나 주일 저녁이나 부흥회를 하나 나 좀 쳐다봐요. 설교가 내 귀에 돌려야 돼. 돌려야. 어떻게? 내 말로 들리는데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꼭 내게 하는 것 같다는 말씀으로 돌리는 걸 돌린다고 그래요. 아멘. 말씀이 안 들리면 고교에서 신앙생활 오래 못해요. 가장
행복한 교회는 그 교회 가면 시간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만 말씀하는지 몰라.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온 들려진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해서 생활로 옮겨져. 이게 영광이 돼요. 그러면 뭐라는 거야? 야, 저 집사님은 진짜 영광이다. 우리 게 이영우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우리 교회 와서 집사되고 교사돼서 장로가 되고 은퇴했는데요. 교인들이 이분이 하는 셀에만 들어가면 변하는 거야. 와, 어떻게 생활로 이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영우 장로님 구역, 여긴 속회라고 그러죠. 그 속회만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열매예요. 이게 빛이에요. 이게 소금이에요. 이러는 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영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시편 50편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대잖아요. 그 영광은 여러분 이 세 가지야. 순종과 열매와 감사야. 이 세 가지가 이 삶 속에, 신앙인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웠냐, 선택했느냐 하면, 오늘 43장 21절을 한번 읽어봐요. 43장 24절, 시편, 이사야 43장 22절 한번 찾아봐요. 22절. 그 다음에 23절, 읽어봐. 네, 헷갈린다, 이거. 21절. 아이고, 머리도 다 썩었어. 자, 시작. 왜 우리를 이렇게 구속했나? 하나님 찬송하게 만들려고 그랬대. 이 하나님 찬송한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데,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은 높인다는 거야.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은 노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 찬송 중에 그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이름을 높이는 진솔함과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 찬송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 보수진영 교회도 찬송이 살아있는 성도나 교회는 강력합니다. 그러나 찬송이 안 되는 교회는 영적 야성이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찬송팀이 있거든요. 몇 팀이 있어요. 근데 젊은 애들을 세웠더니 전부 저들 아는 CCM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할매들이, 아이고, 잘 논다. 뭔 얘기지? 한마디도 모르겠다. 그러더니요, 철학이도 안 나오고 갈멜산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가냐? 찬송을 못 알아서 못 오겠대야. 그래서 내가 배락을 냈어.
야, 여기가 너들 잔치하는 곳이냐? 관객을 봐라. 할머니들이 절반은 넘는다. 할머니들이 한 자로 모르는 걸 가지고 하고 있냐? 그래서 찬송을 섞었어. 옛날 거 절반, 요새 거 조금. 이렇게 하나니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찬송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찬송을 배우는 시간 따로 있고 알아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영광 돌리는 주님 사랑의 열정이 포함된 찬송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돼. 그리고요,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때 찬송만 하는 게 아니라 입만 열면 수다 떨지 말고 예수 자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자랑을 끝내주게 잘하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속장님이 있으면 장로 지켜줘. 아멘 좀 해요. 한마디도 예수 못 자랑 못하는 사람은 교회 캄프스만 안 돼요. 교회는 예수 자랑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 높여야 돼요. 아멘.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목회를 이래 하면서 보니까 설교가 나는 고르파에서 공부를 했어요. 고르파에는 성경을 쪼개는 게 고르파 신앙이야. 근데 성경을 쪼개니까 쪼개는 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만, 그런데 은혜를 못 받아 변화가 안 일어나. 설교가 간단하고 단순해야 돼. 그런 게 은혜를 받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집회 끝나고 무조건 얘기할 거 없어. 하나님이 높아져야 돼요. 예수 마을 교회는 예수만 높아지는 마을 교회. 이 신당동에 가서 예수 만나려면 예수 마을 교회로 와라. 예수 자랑하는 교회가 그래.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높아지게 돼 있어. 그 다음에는 23절, 43장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 22절. 나 이거 오늘 왜 헷갈리냐. 시작. 우리를 왜 구속했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야. 주여, 주여.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쟁이는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주의 이름만 부르면 뭐가 된다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는요, 자기 이름도 못 써요. 그럼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 하나는 무식한 것만큼 무식하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냥 눈만 뜨면 앉으나 서나 걸어가나 주여 주여, 그냥 다 입에 주여 주여 그래. 그 어느 정도 기도를 하시냐면, 밤에 자다가 일어나면 보면 내 머리를 붙들고, 고등학교 다닐 때 속일 붙들고 기도하고 여길 붙들고 기도하는데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져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여기 떨어질 때 내게 느낀 전율은 평생을 안 잊어요. 내가 군대 가서 나쁜 길로 가다가 딱 나쁜 길로 들어가는데 어머니의 눈물 흘리는 기도의 그
눈물이 흩어지는 게 생각이 나서 내가 다시 돌아왔어요. 야, 그 어머니의 그 기도의 힘은 타락의 길로 가는 자식을 제자리 갖다 놓더라고요. 타락의 길로 가는. 그래서요, 가끔 저는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 세상을 떠날 때 전에 그랬어요. 어머니, 내가 아직까지 엄마의 기도가 필요해요. 조금만 더 살아줘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내가 목회를 오늘날까지 그래도 그나마 한 것은 우리 엄마의 기도다. 나는 그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쟁이는요,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목회자면 목회가 성공하고, 사업가면 사업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성도는 직장인이면 직장인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겨요. 반드시 이겨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말 저 말 이것저것 따지지 마라. 교회 직원에도 여전도에도 속해도 당해도 회의만 하지 마라. 회의하는 교회는 싸움하는 교회야. 회의 대신 기도해야 교회가 돼. 할렐루야. 회의보다는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돼요. 그래서 교회 문화가 기도하는 문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문화, 그래서 모이면 주여 주여 하는 문화가 교회 가득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먹을 때문에 하는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주를 위해서 만들어졌대.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이 나 위하여 살지 말고 주 위하여 살면 돼. 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 끝날게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섯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예외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들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시간을 하면서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꼭 집회를 다니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정말입니다. 예배의 감격에 젖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감격에 젖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기획을 위해서 토요일마다 모입니다. 교육자들이 모여서 찬송은 어떤 찬송을 하느냐, 뭔 어떻게 하냐 체크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성장하는 합동적 목사 이런 목사들을 모여보면 그들은 가장 많은 예산을 예배의 감격에 젖도록 투자해요. 그래서 이 예수마을 교회도 뭐 장 목사님 잘 아시니까 여러분이 여기 신당동이죠. 신당동에서 어떤 교회도 따라오지 못하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살면 오고 싶은 거야. 예배 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신경을 써보니까 여러분 별일이 다 생겨요. 우리 교회도 강명시에서 강남에서도 오는 사람이 가끔 생겨요. 왜냐면 친구 따라와서 예배드리다가 아주 붙어버리더라고. 우리나라에요 이래요. 어느 동네를 가든지 자기 교회가 없는 교인이 많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봤죠? 내 교회가 없어요. 그래, 여기도 예배드리고 저기도 예배드리고 그런 예배를. 왜? 자기가
예배드릴 데가 없대야. 그 사람만 모여도 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 뭐냐면 교회가 예배를 살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번 집회를 끝나고 이번 집회부터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일단 모여야 돼. 할렐루야. 일단 기존 세대들이 모여서 찬송을 해도 돌길 같은 성령이여 이러지 말고 박력 있게 한번 하는 게요. 한번 연습으로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손을 코 높이만큼만 올려봐요. 코. 코를 높이는데 이게 뜨겁게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쳐야 영적으로 넣고 건강에도 좋대요. 그래서 손뼉을 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입으로 찬양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리고 온몸으로 정성을 다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해봅니다. 길게 안 할 테니까 한 번을 하고 딱 끝나도록 멋지게 해요. 연습을 손뼉만 쳐버립니다.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됐어. 아주 잘해요. 자, 소리도 멋지게 하는 겁니다. 시작. 불길 같은 성령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모여주소서. 성령이 여의 마사 내 영혼 소원을 만족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앞서서. 할렐루야. 100점이야 100점. 이렇게 하면 하는 사람도 은혜가 돼요. 마음이 뜨거워서. 그러면요 설교가 내 안에 들어오면 불을 질러. 마음이 찬송으로 열려야 이게 불이 붙는 거거든. 불 붙으면 다 깨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거 하라고 부르신 거야. 예배에 성공하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이제 정리할게요.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불렀다, 이런 것 때문에 창조했다. 그래서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는 하나님 것이래. 할렐루야. 내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없어요. 주님이 책임질 거야. 할렐루야. 아무 걱정 없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게 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세 가지의 축복을 줘요. 첫째 뭘 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대.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으로 봐요. 선지자에게나 어떤 나라에게나 지파에나 하나님이 복을 줄 때 돈을 준다, 뭘 준다 이런 게 안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들 자녀들 하나님 함께하면 돼요. 학원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해야 돼. 예수 믿는 집사 엄마들 정신 좀 차려.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 교육이 우리 따라오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그 사람들처럼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녀는 길이 열린다니까. 길이 열려. 우리 나는요, 내가 설교할 때 하겠지만은
딸 셋 놓고 아들 하나 낳았어. 왜 그렇게 낳는지 감이 옵니까, 장로님? 딸을 내리세우니까요, 나를 주례를 안 세워요. 왜 안 세우냐 하면, 우리 청년이 신랑도 우리 교인, 신부도 우리 교인인데, 목사님, 죄송해요. 왜? 우리 결혼을 했는데요, 주례를 우리 목사님 못 세우고 딴 사람 세웠어요. 왜? 딸만 놓는 목사를 세우면 딸 놓는다고 아들 놓은 목사를 세웠어요, 엄마가. 장로님들이 목사를 한번 놓듣겠어. 맥이 쫙 빠지고 설교할 말도 안 나고 신방할 맛도 안 나. 그래서 맥이 쫙 빠져가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여보 당신 어디 아파? 안 아파. 왜 그래요? 그러면 괜찮아,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요. 아, 왜 그랬냐? 그래서 모르는 게 낫지, 나만 열받고 맞는 게 낫지, 당신을 하면 까물쳐 주고. 그랬더니 여자들은 그게 왜 그렇게 궁금한지 더 알고 싶어 하대. 그래서 얘기했어. 안 하고는 그날 밤 잠 못 자겠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냐 하면, 목회에 지장이 있으면 낳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낳은 게 아들 하나 주었어. 그런데 내가 개척교회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우리 시, 우리 동네가 강명시 아니요? 강명시는 그때는요, 동네로 치도 안 하고 거지들만 오는데요. 그래서 1학년에, 초등학교 1학년에 25학급이 6학년 되면 한 두 학급밖에 안 남아. 다 서울로 가고. 그러니까 한 해에 우리 교회에서 새신자 등록 카드를 빼낸 게 1600 카드장을 이사를 보내서 서울로. 서울 교회 모자리판이 우리 교회야. 그렇게 했는데 교인들이 강명에서 우리 교회 많이 들어오니까, 목사님 왜요? 요새 강명에서 학교 나와서 안 되니까 우리 집으로 주민등록 옮겨서 서울로 보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도 바람이 들어가지고 그래져야 가져야. 그래서 야, 강단에서 목사가 하나님 섬기면 잘 된다는데 설명하는데 그 말하고 교인 집에 가짜로 옮겨서 학교시키냐? 그냥 안 되면 식모 사는 대로 시키자. 그래서 안 시켰어, 우리는. 근데요, 지금 보니까 서울로 가짜 주민등록 옮긴 놈보다 우리 애들이 더 잘 산다? 훨씬 잘 살아. 캬, 복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입에서 뭔 소리야? 목사님 봐! 서울로 간다고 된대야? 이빨 센 권사들이 그려. 그러니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 나도 목회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 알어? 나 서울 올 때 아무것도 없었어. 제주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돼.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대. 그래서 성경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축복을 받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늘 보디발의 집에서 뭐만 하면 돼. 그러니까 보디발과 보디발의 처와 사람들이 다 오마 요셉에게 보면 하나님이 계셔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야. 야,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야. 여러분, 오늘부터 은혜 받으시고 요셉처럼 동네에, 이웃에, 가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야. 교회는 뭐 하는데요? 연애당이에요. 연애가 참 좋은 말이에요. 생각연자 사랑연자. 교회는 예수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던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늘 사랑하니까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존재. 그리고 존귀하게 돼. 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 보배롭고 존귀하게 돼. 여러분, 억지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보배롭고 존귀하게 되는 거야. 이야, 나는요, 어릴 때부터 상주 시골에서 살았는데, 나 같은 놈이 그때 뭐 기차나 타봤건, 서울 오느라고 도망 오느라고 기차 안행열차 타봤지. 그래서 나는 그때 그랬어요. 야, 기차는 못 봤어도 비행기는 봤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 이런 촌놈이야. 그런데 모르니까 기도하고 공부한 대로 말씀 보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그랬어. 근데 이상하게 어떻게 알고 뉴욕에서도 붕이 오라고, 그리고 뉴저지에도 오라고, 뭐 미국에서도 유럽 오라고. 그런데요, 붕이를 가니까 교회에서 아주 인류 호텔에다가 날 재줘.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하고 같이 목사님이 가이드가 돼가지고 밥 사줘가면서 미국을 다 구경을 시켜줘. 그래서 야, 세상에 돈 한 푼 안 드리고 구경하는 놈은 목사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교인들이요, 사장님도 계시더라고. 장군님도 계셔. 그런데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면 경비나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사장이 나를 천사 대접해. 야, 이런 것도 있구나. 그 장군님 밑에 내가 갔으면, 여러분, 당번이나 되지, 신분을 고르되 그 장군한테 무슨 밥을 얻어먹겠어? 근데 그 장군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래서 내가 그날 저녁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장군이 나한테 이런 거 하는 거 보는 처음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돼. 여러분, 세상에 예수 잘 믿는 축복보다 더 큰 복 없어? 아멘 좀 해요. 예수 잘 믿는 복이 제일 큰 복이야. 제일 의점쟁한 게 뭐냐? 여러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야. 그
그래서 나는 그래서 토요일마다 우리 교육자들이 교회 직원들이 한 60명 내지 70명 돼요. 그래 와서 직원회의를 하는데 부목사들한테 보고 그랬어. 야, 너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설교하는 사람 아니가? 설교하는 사람은 다른 거 밥 먹는 거, 노는 거, 컴퓨터 하는 거, 핸드폰 하는 거는 아마추어라도 돼야. 설교하는 거, 기도하는 건 프로여야 돼. 아멘? 야, 핸드폰은 프로고 설교는 아마추어면 네가 어떻게 목사니? 그래서 내가 야단을 쳐요. 그런데도 안 하는 놈은 죽으라고 해요. 왜? 안 해요. 새벽 기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조사했더니 복 받을까 봐 안 나와요. 복 받을까 봐. 내가요 골프를 운동을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근데 골프를 하는데 너무 안 맞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김 목사는 왜 그리 볼이 안 맞니?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목사님, 내가 볼을 잘 맞으면 내 성격상 설교 안 하고 이것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맞게 해주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서 내가 골프에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세계에서 1등을 하는 타이거 우즈는 골프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다녀. 얼마나 연습을 하느냐. 잘 때는 골프채를 안고 잔대. 그리고 일어나면 아침 날만 밝으면 아침에 퍼트 연습을 하고 나인홀을 돌고 12시까지 스윙 연습을 한대. 점심을 먹고 나면 또 퍼트 연습하고 나인홀을 하고 종일 스윙 연습을 한대. 그래야 1등을 한대. 그때 내가 딱 깨달은 거 있어. 목사는 골프 선수인 타이거 우즈보다 설교하는 일과 예수 믿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 프로가 될 수 있구나. 예수 믿는 장로 집사가 돈 벌려고 애를 쓰지 말고 세상에 뭐 이것저것 하고 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연습을 타이거 우즈만 예수 믿는 일에 투자하면 세상에 복 못 받을 장로가 있겠어? 장로님들 확신이 안 없어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셔. 감정 없어요. 장로님들 내가 부흥하고 기도하는 장로님이 되시고 복받을 장로님 되면 장로님들이 나중에 나보고 정심 한번 잡 먹으라고 안 하겠어? 내가 명지대학교에 갔어요. 명지대학교에 갔는데 교인이 한 3천 명 모여요. 그래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를 안 참석하는 거야. 그 어디 갔냐? 그랬더니 강릉대학의 총장이기 때문에 거길 가셨대야 부흥회하는데. 나는 담임 목사님도 없는데 사모님하고 자녀들하고 부흥했어요. 그런데 고교의 빚을 해결 다 했어. 그랬더니 나중에 나를 불러서 밥을 사주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설교를 잘 들으면 교회나 장로님이나 생각만 변하면 가정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골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골프 선생 사람도 프로가 되려면 그 정도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야. 여러분 박지성이는 이거 쬐끄만 게 그게 어디 축구 선수하게 생겼어? 얼굴이 이뻐. 걔는 평발이래. 그런데 걔가 그렇게 될 때는 잘 때도 볼을 차고 잔대잖아.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예수 믿는 것도 박지성이처럼 타이거 우즈처럼 하면 세계에서 1등 복받는 장로 될 텐데. 그냥 아예 포기했어?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따라합니다. 나는 이번 집회 끝나고 예수 믿는 일에는 프로가 된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리고 우리 예수 마을 교회의 축복의 모델이 되는 거야. 전라남도 가면 강주에 홍공순 장로라고 있어. 이 여자야 설교 듣고 생각을 바꿨어. 통합측의 여자 장로인데 강주에서 자기 남편을 복받게 했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만났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된대요. 내가 시간 있으면 정리를 간증할게. 그래서 세상에 제일 어정쩡하는 게 그냥 건성건성하는 거야. 예수도 건성건성 믿고 기도도 건성건성하고 골프도 나처럼 건성건성하니까 맨날 오비야. 어? 그럼 목사님은 왜 좀 연습을 하느냐고. 내가 핑계지. 300가지 핑계가 있대. 안 되는데. 그런데 나는 이거 잘하면 목회 안 할까 봐 난 일부러 안 해요. 그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야. 나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하는 얘기야. 그러나 잘하려고 애는 안 써. 나는 설교 잘하는 게 좋아.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도 오늘 낮에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제 몇 년이나 당신들하고 더 만나갔어. 그러니까 내가 목회 인생을 살아보니까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이다.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장로까지 돼가지고 복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장로가 되려면 지금이라도 딴 교회 가서 좋은 장로 되라. 묻으려고 앉아있냐? 어? 예수 믿는 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잖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돼서 하나님이 정말 요셉을 축복하듯 여러분 장로님들 성도님들 복을 주시는 교회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37년 이 집회 중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칩니다. 야, 옛날 성경의 표현이에요. 북방아 놓으라, 남방아 놓으라, 서방아 놓으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을 만들어가. 회복. 그래서 기독교는 회복의 종교야. 나는 이번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져서 몇 사람이라도 회복되기를 원해요. 잃어버린 믿음이 회복되셔야 돼. 돈 잘 벌고 잘 살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망했어. 물질이 회복되셔야 돼. 건강했어. 근데 건강을 잃어버렸어. 이번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절망하고 여러분 대학 못 들어가고 그러고 있어. 이번에 은혜 받고 자녀들이 촉촉촉촉 길이 열려서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간에 결혼한 지 지금 싸워서 말하는 지가 3개월도 넘었네. 등 돌리고 살아. 부부라는 게 같이 마주보면 가까운데 등만 돌리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붙어. 그런데 이번에 은혜 받고 그냥 한 바퀴 돌지 말고 돌아눕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입이 마주쳐. 그러면 잃어버린 가정이 회복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 처음에 성령 받고 춤추던 그 열정이 회복되어야 돼. 장로님들 안수 받을 때에 내가 이제는 죽을 때까지 장로로서 살아야 되는지 그 열정 뭐 하다가 다 잊어버렸어. 회복되어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 권사님들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회복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삶이 성로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오늘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어. 이걸 이루려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내가 은혜 받아야 돼. 할렐루야. 내가 변해야 돼요. 내 생각이 변하고 믿음이 변하고 기도가 변하고 삶이 변하면 여러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설교는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환경보다 사람이 중요해. 사람이 생각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가정이 솔솔 돼. 가정이 내가 털려지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야. 축복의 파이프라인이야. 우리는 복의 근원이야. 복 있는 사람이 내가 돼야 돼. 내가 살면 가정이 살아. 여러분 애들도 데리고 나오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